아침 해가 조용히 이곳을 깨웁니다. 그리고 나면 이곳의 종소리가 온 세상을 깨우죠. 청아한 종소리와 불경 소리가 가득한 약천사입니다. 가장 먼저 방문객을 환영하는 돌하루방. 오직 제주의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인데요. 약천사는 여기 옛날에 약수암이었어요. 수질이 좋은 우리 보통 마을에 있는 약수물 같은 아주 물이 좋은 절터가 있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물을 또 마시는 그런 곳에 절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약수암으로 있다가 약삭객이 커져서 약천사, 약수물이 샘이 있는 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국적인 정치에 흠뻑 빠져들다 보면 이윽고 나타나는 커다란 대적강전의 유형에 놀랍니다. 1988년도에 착공을 해서 1996년 완공을 했어요. 8년 걸렸습니다. 법당이 동양 최대의 법당으로 많은 참배들이 하루에 한 수천 명씩 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게 법당 이름이 대적광전이에요. 높이가 29m, 넓이가 500평, 법당 넓이 500평이에요. 동양 최대의 대적광전. 그 안을 들여다보면 5m가 넘는 웅장한 불상이 온화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불상 주위로는 불도의 세계를 그린 벽화와 곳곳에 달린 등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죠. 많은 이들이 이곳에 소원을 올리고 참배를 하는데요. 이곳에서 묵으며 속세를 떠난 삶을 생활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시원한 약수를 마시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올레꾼들의 사랑을 받는 쉼터이기도 합니다.